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SS은 비주얼 엔진입니다. 예전 라이브에서 언급했던 SS로 식물과 관련되어 많은 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쉐이더입니다. 기본적인 바람에 흔들리는 연출부터 식물의 색상 및 크기 설정, 계절, 그리고 상호작용에 따른 연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식물과 관련된 에셋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바람에 흔들리는 연출에 관련된 것은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호작용이라든지 계절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에셋이 눈에 들어왔었는데 드디어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식물의 연출에 관련된 기타 여러 에셋보단 그냥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제한 상황을 보게 되면 모바일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태틱 배칭 설정에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바일이야 요즘 기기들이 컴퓨터만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츰 나아질 것이라 예상은 하지만 스태틱 배칭 설정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최적화를 도와주는 여러 에셋들도 있으며 특히 앞서 소개해드린 GPU 인스턴트 프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풀과 나무들은 무수히 배치하기 때문에 이 에셋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뒤에 영상으로 나올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에셋을 확인하고 적용해보니 감탄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연출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처음 에셋을 확인했을 때는 쉐이더이기 때문에 뭘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난감했었는데 여러 설정들을 만져보고 문서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 알게 되어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렸습니다. 물론 저보다 여러분은 잘 하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금방 사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더에 대한 설정이 많기 때문에 기능을 이용하는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이번에 세일 중인 툰 판타지 네이처 에셋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풀과 나무를 잘 배치한 데모씬 중에서 하나를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엔진을 이용하기 위해선 해당 식물의 쉐이더를 변경해야 합니다. 윈도우, 박스포믹, 비주얼 엔진, 에셋 컨버터를 선택합니다. 해당 창이 나오게 되며 Create Scene Manager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관리를 도와주는 매니저를 추가합니다. 메인 세팅지에서는 자동으로 카메라와 라이트가 추가되지만 이렇게 비어있다면 해당 부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브젝트의 쉐이더를 변경해줘야 합니다. 컨버터를 사용하기 위해선 에셋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컨버터를 누르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따로 에셋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추가하신 다음 패키지 매니저에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냥 에셋에 같이 추가해주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마도 라이트 버전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씬에 배치되어 있는 프리팹을 선택하게 되면 컨버터 창에는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프리셋을 보게 되면 이 에셋에서 지원하는 다른 에셋들은 자동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지원하는 에셋들의 목록은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하지 않는 에셋이라면 오토매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옵션에서는 해당 프리팹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소품이라면 프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변경하려면 컨버터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변경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행되는 동안 문서를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료가 되면 콘솔 창에 이런 에러가 뜨는데 컴파일링 되는 중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변환되면 이렇게 목록에서 노랗게 표시가 됩니다. 배치되지 않은 프리팹을 미리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에셋 폴더로 이동하셔서 프리팹을 선택하고 변환하시면 됩니다. 프리셋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해당 프리팹이 무엇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나무들은 침엽수면 커니펄, 활엽수면 베지테이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적용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되돌렸다가 다시 변경하셔도 되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통일하실 거라면 오토매틱을 선택하고 트리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변경하고 확인해 보았을 때 처음 모습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되돌리기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식물을 선택하고 리버트 버튼을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지원하는 에셋을 오토매틱으로 선택해서 변경하면 이렇게 원래 색상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프리팹을 선택하고 오픈 머티리얼 매니저 버튼을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렌더러 세팅에서 해당 상황을 변경하여 어떻게 보여줄지 설정하면 됩니다. 아래 메인 세팅에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원하는 에셋이라면 해당 설정을 선택하고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 앞서 적용된 설정이 그대로 설정되지만
간혹 이렇게 렌더러 설정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렌더러 설정을 변경해보면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시고 더 좋은 표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 완료되었다면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 창을 보게 되면 모션 컨트롤 설정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의 영향을 받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낮으면 바람의 영향이 없으며 높으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바람의 영향에 흔들리게 되며 빛의 영향을 받아 더욱 멋지게 표현하게 됩니다. 프리팹을 선택하고 머티리얼 매니저 창을 열어보면 모션에 관련된 설정이 있습니다. 바람의 영향에 따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 하나씩 값을 변경해 가면서 원하는 설정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했을 때 많은 수의 풀과 꽃들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보시면 프레임이 많이 떨어집니다. 보기 편하게 GPU 인스텐서 프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용 방법은 앞서 영상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풀들이 많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등록하고 나무들은 많이 배치 안 하였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프레임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GPU 인스텐서 프로는 오브젝트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쉐이더를 이용하여 연출되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계절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데모 중에 계절과 관련된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를 보게 되면 다이오라마 씬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줍니다. 시즌 컨트롤을 변경해 보면 계절에 따라 식물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창을 확인해 보면 시즌 엘리멘트가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프리팹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원래 씬으로 이동하여 해당 프리팹을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아래 두 오브젝트는 바닥에 물방울이 펴지는 연출이므로 우선 비활성합니다. 컬러와 오브레이 오브젝트는 두 개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컬러를 보게 되면 계절에 따른 색상을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우선 시즌 컨트롤을 변경해서 확인해보면 변화가 표현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하고자 하는 식물을 선택하고 머티리얼을 확인합니다. 오브레이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텐시티 값을 1로 변경합니다. 다 설정했다면 시즌 엘리멘트 오브젝트를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오브레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스케일 값을 조절하여 해당 영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즌 컨트롤을 변경해서 확인해보면 겨울만 변경되고 나머지는 원래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식물을 선택하고 머티리얼을 확인합니다. 틴팅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텐시티 값을 1로 변경합니다. 다시 확인해보면 각 계절마다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통해 전체를 표현할 것인지 겨울만 표현할 것인지 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계절에 따라 식물의 크기를 변경해보겠습니다. 보통 겨울에는 풀이 잘 보이지 않고 여름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식물을 선택하고 머티리얼을 확인합니다. 사이즈 페이드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텐시티 값을 1로 변경합니다. 다음 엘리먼트 사이즈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설정을 봅니다. 각 계절에 따라 값을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로 설정하면 원래 모습이며 0으로 설정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설정하고 확인해보면 각 계절에 따라 식물의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엔진 매니저 창에서 사이즈 페이드 밸류 값을 조절해서 전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계절에 맞게 식물을 연출하시면 더욱 현실감 있게 표현될 것입니다. 다음은 상호작용입니다. 캐릭터가 풀을 가로질러 가게 되는 경우 풀을 밟거나 부딪히게 되면 눕게 됩니다. 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박스 포빅, 비주얼 엔진, 엘리멘트를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연출은 이 엘리멘트에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성된 엘리멘트를 선택하고 쉐이더를 변경합니다. 박스 포빅, 비주얼 엔진, 엘리멘터, 푸시 인터랙션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위치를 캐릭터의 위치와 일치하게 초기화합니다. 이 설정을 적용할 식물을 선택하고 머티리얼을 확인합니다. 인터랙션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텐시티 값을 조절하여 식물의 기울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시 엘리멘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모션 푸시 다이렉션 설정이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이용해서 기울어지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케일 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해당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풀을 밟아서 기울어지는 것 같이 표현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잔디나 갈대밭 등을 표현할 때 좋은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터레인 쉐이더 모듈입니다. 계절을 변경하였을 때 식물과 기타 오브젝트들만 변경되고 지면은 변경되지 않았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지면을 터레인으로 생성하셨다면 이를 적용시키기 위해선 해당 에셋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해당 에셋을 구매하신 다음 설치하셨다면 터레인에 적용시키기 위해 머티리얼을 생성합니다. 머티리얼의 쉐이더를 변경해야 합니다. 박스포빅, 비주얼 엔진, 랜드스케이프, 터레인 스탠다드 릿을 선택합니다. 터레인을 선택하고 우측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머티리얼을 등록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만든 머티리얼로 변경합니다. 다음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박스포빅, 비주얼 엔진, TVE 터레인을 선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설정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오버레이 세팅에서 인텐시티 값을 1로 변경합니다. 그럼 모든 설정은 다 끝났습니다. 확인해보면 계절이 변경되면서 지면도 같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면도 쉐이더의 설정값들을 변경하시어 원하시는 표현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면을 그냥 오브젝트로 배치하신 거라면 이 에셋을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터레인으로 지면을 구성하시면서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터레인 블랭켓 모듈입니다. 이 설정은 식물을 터레인 표면에 맞게 배치해주는 것으로 이 에셋도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구매하셨다면 터레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박스포빅, 비주얼 엔진, 엘리멘트를 선택합니다. 보시면 터레인 데이터에 터레인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는 오토로 되어 있는데 화이트 텍스처로 변경합니다. 쉐이더는 자동으로 변경되어 있지만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박스포빅, 비주얼 엔진, 엘리멘트, 펌 서페이스 터레인을 선택합니다. 식물이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머티리얼을 열어줍니다. 머티리얼 프리셋 설정을 클릭합니다. 쉐이더에 스위치 투 블랭켓 쉐이더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래 설정에서 블랭켓 설정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드는 기본 프리폼 오브젝트 포지션으로 되어 있는데 GPU 인스턴스와 같이 뭔가 추가되었다면 락 포지션으로 변경합니다. 컨펌의 값과 오리엔테이션 값을 1로 변경합니다. 그럼 해당 식물은 터레인의 위치에 맞게 자동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지형을 조금 변경하고 식물을 옮겨보면 그 표면에 맞게 붙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식물의 위치를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려 한다면 편하게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론 이와 같이 오브젝트인 경우 콜라이더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브젝트를 위치시키고 콜라이더를 확인해보면 위치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생성하거나 다시 위치시켜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스폰이나 기타 오브젝트를 지면에 맞게 배치해주는 에셋이 있으시다면 굳이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비주얼 엔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데모를 확인해보시고 적용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표현된 식물 관련 에셋 하나만 있어도 이 에셋으로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구매하는 것보단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에셋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